안녕하세요. 경매대망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재 모집에 대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인재를 목말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본인이 그쪽으로 전문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지원을 하셔갖고 같이 돈을 버는 구조를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 인재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다섯 인재를 한번 구분해 볼게요. 첫 번째는 굿프렌드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에 만 명 이상의 회원이 있는데, 물론 뭐 대형 카페는 아니지만 그래도 만 명 분들이 거기서 공유하고 놀고 계시는데 그걸 관리하는 분이 없어요. 뭐 물론 저도 그쪽의 전문가가 아니고, 그래서 그 카페 관리 뭐 그런 거에 대한 전문가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카페 관리 전문가고요. 두 번째는 흙의 전문가입니다. 흙.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개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임야 같은 거를 이제 깎아낼 때 흙을 이제 제값에 잘 못 팔아요. 그래서 흙 전문가라는 건 그 흙이 무슨 흙이고 그리고 얼마를 팔 수 있으며 나아가 그거를 살 사람을 중개하거나 본인이 살 수 있는 그러한 흙의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재활용 폐기물 전문가입니다. 제가 공장을 엄청나게 많이 보고 다니고 입찰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재활용인지 폐기물인지 모르는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연결하고 있는 업체에 그냥 해결하고 있는 수준인데 그거에 대해서 아 이건 재활용으로서 뭐 예를 들어서 돈이 안 들거나 아니면 오히려 돈이 되거나 이건 100% 폐기물로서 돈이 얼마가 들어가거나 뭐 섞여 있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구분해서 이거는 돈이 되고 이거는 돈을 줘야 되는 이런 거에 대한 전문가 또는 전문 업체를 모집합니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 기계 전문가 그런 인재도 제가 좀 필요합니다. 제가 공장을 받으면 다양한 기구가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제값에 사갈 수 있거나 아니면 그걸 중개하거나 아니면 그걸 중개할 수 있는 업체를 안다거나 어떤 것도 전문가라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매매 전문가입니다. 매매 전문가. 우리가 경매 물건을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는데 그걸 어떤 형태로든 뭐 중개사무소든 중개법인이든 컨설턴트든 아니면 우리 회사에 들어올 직원이든 뭐 형태는 가리지 않겠습니다. 그걸 이제 팔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강의의 전문가입니다. 책에 나와 있는 사전적 강의를 하는 분들은 전 크게 원하지 않습니다. 진짜 실전으로 바탕이 된 그런 강사분을 모집합니다. 이 강사분은 유튜버면 더 좋습니다. 유튜버가 아니더라도 뭐랄까 유튜브를 하고 싶은 분이라면 더 좋습니다. 그럼 유튜브와 강의를 다 키워나갈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그 강사분 지금 학원이 다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학원이 150명 이상 수용되는 강의실이에요. 이것도 매 시간마다 꽉꽉 찹니다. 자, 여기서 같이 강의를 하실 수 있는 실전 강사님을 모십니다. 뭐 150명이 꽉꽉 차니까 이상이 차니까 아마 그 시너지 또는 수익은 어디에서 강의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거를 얻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 강사뿐만 아니고 지금 말한 다섯 분야의 인재 분들은 저희랑 같이 파트너를 맺으시면 또는 직원이 되시면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제가 물론 강의도 하고 있고 매매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언제나 부동산을 하면서 레버리지를 생각합니다. 레버리지란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사는 걸 의미하지만 그건 이제 돈뿐만 아니고 이제 인재나 또는 뭐 어떤 좋은 업체, 좋은 파트너를 모집해 갖고 나는 내 전문 분야만 최선을 다하고 또 그 파트너들은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서로 윈윈하고 최고의 수익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방식은 제가 제 영상 밑에 설명란에 자세히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인재분들의 지원 바라고요. 우리 같이 윈윈하는 구조를 가서 같이 돈 버는 거를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많이 지원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